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2년 2년 만에 만이죠. 이제는 뭐 12시 넘어서도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네, 그냥 편하게 노실 수 있습니다. 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데 또 반갑죠. 2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모인다고 하니까 어색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12시 넘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노는 걸 그러니까. 보면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뭔가 약간 그걸 본다고 해서 막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지. 어색할 것 같아. 맞아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개인 방역 잘 하시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못 했던 것들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유롭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 맞아. 전 국민이 다 같이 군대 다 같이 갔다 온 군대 갔다 온 느낌이야. 느낌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말년 휴가가 잘 끝나야 될 텐데. 다시 재입대할까봐 걱정되네. 맞아. 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 큰일 말년 납니다. 때는 떨어지는 낙엽에 걸린다,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드 USA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 했었는데 200만 원을 넘겨서 길드 USA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모델은 USA 길드 시리즈의 캘리포니아 버스트고요. 이게 M20 모델이 원래 원형이 되는 모델이에요. M20 모델 오리지널은 1967년도에 출시가 됐었고요. M25는 이제 그 20을 기반으로 스펙들을 조금 더 변경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20은 저희가 2019년에 했었습니다. 가격대 비슷하고요. 그때 명함씨는 돌아온 탕자, 저는 새로운 길드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8.0, 8.0 나왔고요. 그 다음에 M20 말고 이건 이제 콘서트 바디잖아요. M 콘서트 바디인데 D20 이렇게 해서 드레드넛. 드레드넛 드레드넛은 예전 브래드 피트를 보는 느낌. 약간 그 잘생겨서 상남자, 뭐 잘생김 이런 느낌이 늘 길드에 따라다니죠. 남자의 로망 지하 공방. 그렇지. 그리고 그 상남자 뭔가 그 어떤 남자의 느낌, 이런 잘생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서구적인 서양이 느낌에 맞아 가까운. 맞아 서구적이고 좀 스케일이 크고 크고 피지컬도 크고 이런 느낌에 큼직하고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그런 느낌이야. 장동건이 아니고 브래드 피트. 이런 브래드 피트 느낌. 8.5, 8.5. 그다음에 M40 트로바도르 기억하시죠? 요거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탕자. M20 토핑 추가. 8.0, 8.0. D402 이것도 길드에서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 길드는 밥그릇이 커야 제맛. 예, 드레드넛이었죠. 맞아요. 8.5, 8.5. 그 다음에 전보로 갔었던 F552 이거는 풀바디. 55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거는 길드의 밥그릇은 차이나 웍이었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사운드의 답을 못 찾을 땐 전보로 가세요. 네, 전보바디. 네, 9.0, 9.0. D552 이것도 550이었는데요. 역시는 역시다. 역시 길드는 저음삼대장. 9.0, 9.0. 확실히 오히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점수를 점수도 잘 받았던 나오고, 그죠? 길드였습니다. 예, 길드 USA는 또그 어떤 확실한 한 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길드 USA 중에 가장 작은 바디에서 나오는 길드의 또 색다른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M 콘서트 바디입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07만 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1.75kg, 두께는 99mm, 구프레 뒤뜰레는 78mm. 쉐입은 M 콘서트, 상판은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축구판도 역시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캘리포니아 버스트. 네, 피니쉬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바디 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C쉐입입니다. 헤드머신은 길드 디럭스 빈티지 오픈 기어, 크림 오벌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너트는 컴펜세이티드 본넛에 너트너비 44.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공 일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8mm고요.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에랄백스 엘러먼트가 들어가 있네요. 엘러먼트 볼륨 앤톤 컨트롤 VTC예요. 브릿지는 인디언 로즈우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바디만 지금 이제 글로스고 상판만 나머지는 글로스죠? 네, 나머지는 되게 뭐랄까 사틴. 되게 단정하게 생겼어요. 네. 그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그 버스트가 위쪽에 굉장히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글로스로 딱 칠해내니까. 맞아요. 자, 그럼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콘서트 바디 사운드. 그죠? 네. 신기하죠? 어때요?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특히 이제 뭐 마호가니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반말리 모델 있잖아요. 반말리 모델도 마호가니였는데 역시 좀 차원이 다른 배음의 마호가니라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듭니다. 다르죠. 네. 그리고 바디 훨씬 작은데도 피지컬적으로도 크게 네. 밀리지 않는 밸런스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핀 건죠. 저도 그래요. 네. 자,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LR-Bex 엘러먼트 VTC입니다. 앰프 있구나. 드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얘도 출력이 좋네요. 엄청나네요, 출력은. 오, 앰프 소리 좋다. 정체성이 오, 확실하죠. 네. 상성도 좋고 톤 자체도 밸런스가 너무 좋고 만약 여기서 살짝 만진다면 저는 딴 거 다 두고 미들만 살짝 내리는 네,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미들 내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진짜 밸런스 앰프 톤이 아주 좋습니다. 앰프 톤이 네. 아, 이게 밸런스가 되게 좋네.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네? 얘는 앰프 톤이 진짜 아주 좋습니다. 네. 앞에 메이드 인 차이나 거를 듣다가 이걸 오니까 정말 수준 차이가 결이 좀 다른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네. 네, 그 정도 퀄리티. 근데 가격이 굉장히 아, 물론, 많이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가격이 진짜 굉장히 많이 꽂자마자 와 정말 정말 차원이 다른 네, 아, 앰프 톤을 보여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요새는 이런 기타가 자꾸 좀 갖고 싶어 서브로 이게 좀 약간 요즘에는 여행 갈 때 이런 기타 갖고 다니고 싶군요. 200을? 그건 그렇지 서브로?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멋진 감성의 기타 잘 들어봤어요. 길드는 확실히 USA가 또 아, 좋네요. 그 보급형들이랑 또 차별화되는 확실한 전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무제 G키. 무제 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영,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영업 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외형이 되게 뭐랄까 단정해요. 근데 사운드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단정하고 그리고 앰프 사운드가 제 마음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단정한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단정한 사운드. 네, 저는 콘서트 전용 콘서트 바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앰프 톤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로 무대에서 활용도가 꽤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메인 기타리스트 말고 보컬이 들고 치기 디자인적으로도 네. 그리고 활용 사운드 이제 잡을 때 무대에서 사운드 잡을 때 다양하게 되게 편하게 접근하고 꽤 좋은 퀄리티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콘서트 전용 콘서트 바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4점. 70점 넘었어요. 확 올라갔죠. 그냥 넘은 것도 아니고 74.5야. 중반까지 갔습니다. 에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와 USA 길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4.5로 그래도 오늘 길드의 큰형님이 하나 정리를 해주네요. 다소 아쉬웠던 점수가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비슷한 계열의 기타 깁슨으로 갑니다. 네, 깁슨의 G00 이것도 또 작은 바디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네요. 작은 길드와 작은 깁슨 동시에 보기가 사실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깁슨 USA인데 깁슨이 더 쌉니다. 137만 7천원. 자, 다음 시간에 G0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